트레이드 종목텐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방송 중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우영 대표는 처음 뵀는데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첫 방송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파라다이스, 포스코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BJF리테일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대표는 DB하이텍, 세아베스틸즈지우, 그리고 SNS텍, 젤시케미칼, 현대일렉트릭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실적 좋았죠? 네, 네. 뭐 실적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7,968억을 좀 네.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465%. 물론 작년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기저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 주라고 하더라도 뭐 일반 어떤 주택, 플랜트 이쪽에서의 전문화된 그런 그 건설 업체가 아니라 하이테크 일반적인 어떤 시공이나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직접적으로 다른 건설주들 대비해서 그 영향을 받는 리스크가 좀 약간은 그래도 덜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건설 쪽도 괜찮았지만은 이 바이오 부분 쪽에서의 CMO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량 증가 또 이제 환율 상승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반 건설 주들 대비해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작년에 건설 부분 신규 수주 같은 경우가 국내랑 해외 쪽 합쳐서 13조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표치를 낮췄죠. 11조, 뭐 7조 원을 지금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지금 상향을 작년에 목표 대비해서 더 오히려 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지지난 주까지에는 주가에 뭐 반영이 안 됐다가 네. 3분기 실적을 전후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뭐 긍정적인 네.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참 많다라고 투자 포인트 꼼꼼히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대표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DB하이텍 들고 오셨는데요. DB하이텍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DB그룹 계열사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이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요 사업부로는 웨이퍼 스타 및 파운드리 제품을 디스플레이와 같은 구동 IC 제품 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PBR 4배 역사적 신저가의 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에 오늘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2,200억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50% 가까이 됩니다. 상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까지 온 반면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급락 추세로 인해 가지고 음봉을 깊게 맞았지만 오늘 추세를 봐서는 5일선 위에서 양 기관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CD 매수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호조의 오후장까지 이어진다면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까지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까지도 전 분기 대비 4.2%. 자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실전투자연구원의 차트를 하단 쪽에 보시.
보시게 되면 자 3분기 영업이익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2,221억 자 전분기 대비 4.2% 약하지만은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사업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연속적인 영업이익의 호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본다면 현재 주가 위치로는 자 정배열 초입 그리고 60일선 돌파 그리고 우상향 패턴의 길목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DBIT 인텔 실적 호조로 인해서 오늘 조금 훈풍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반도체 겨울이 또 찾아오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년까지는 조금 바닥을 짚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겨울, 네. 저 겨울 다음에 뭐죠? 봄이요. 예, 봄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네.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급락 우회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네.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하나의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변동성 네. 여러 가지의 이 그 거래량에 실린 변동성이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반도체는 겁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천천히 오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BI텍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매수를 조금 매수라기보다도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상은 이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CB 전환 물량이나 여러 가지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우려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주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을 좀 주가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일본 쪽에서의 무비자 입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매스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좀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도 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냐, 적자 전환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약간 불확실성을 좀 갖고 가는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자 폭은 줄어들 테고요. 그리고 3분기 때 흑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4분기 때 흑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하늘길은 열렸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카지노의 VIP에 대한 입국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은데 오히려 좀 노선 부분 같은 경우가 제한이 많이 편중이 많이 좀 그 증가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 이런 분위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 파라다이스의 어떤 주가에 대한 네. 상승 여력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다시금 관심을 둘 만하다, 그 자리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체크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자, 세아 베스틸 지주는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들 하나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R 0.9배, 사상 최저의 이 역사적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5,900억에 기업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역사적 신저가 위치로 보시면 셀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현재 주가 위치 같은 경우에도요, 이 16,000원대 하단 자리에서 옆에 그 지지 캔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자 며칠 전이었죠. 10월 27일 목요일 자리에 5일선 위에 강하게 올려놓는 자리에서부터 자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자 단봉의 음봉이지만 자 21선과 5일선이 샌드위치 패널처럼 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철강 운수 장비 쪽에 물량이 좀 안 들어와가지고 약한 모습이지만 자 이번 주 안으로 철강 쪽하고 운수 장비 쪽에 물량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오늘 60일선 돌파는 조금 초입 가 아닐까, 그리고 길목에 서 있는 어느 정도의 알박기 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10월 5일 날 하나증권의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전고점까지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위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 가격 측면으로도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현저하게 주가 위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DB HITEC과 좀 비슷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증시가 밀리면서 함께 좀 많이 좀 밀린 그 저점 매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인데 포스코케미칼. 사실 이 포스코케미칼 오늘 뭐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된 게 아니냐, 뭐 비중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어떤 비중 축소에 대한 리포트가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조정을 1% 받는다.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차익 실현이 안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네. 역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가격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뭐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 3분기 때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거의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왜 많이 이 밸류가 높다, 비싸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를 한 상황에서 이런 밸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 그 밸류가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이죠. 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봤을 땐 이 양극재 업체들과 밸류를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 투트랙을 생산을 많이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떤 유일한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극재 쪽에서의 마진 뭐 10% 넘었죠. 음극재도 마진 10% 넘어있는 상태에서 둘 다 어떤 생산량을 가속화한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은 4분기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가장 큰 다른 양극재 기업들의 장점이 바로 이제 어떤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원재료를 조달한다는 네.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부분까지도 최근 증권가의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었죠. 오늘 뭐 비중 축소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뭐 과도한 우려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는 이 의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SNS텍인데요. 여러분들, 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네. 이제 일본과 한국의 그 반도체 소재 전쟁이 네. 있을 때 최대 수의 업종이었다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호야에서 전량 수입을 했었던 플랭크 마스크의 이 국산화 성공의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2020년 3분기 영업이익도 자 55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0%의 이상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런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따라오는 것을 예상하에 기관과 외국인 중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이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 위에 올려놨지만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반면에 살짝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약점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는 상당히 지금 반도체 쪽에 겨울이 와 있는 모습 이걸 반면에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달 전부터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서 추세를 살려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희망적 기간의 외국 기간의 수급이 지금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기까지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네. 자 2분기, 1분기, 2분기 모두 다 전년 동기 네. 대비 살짝 약세 보이지만은 3분기부터 지금 레포트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SNS텍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선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물산과 같이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일반 건설업체 대비해서 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이 좀 많이 좀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게 1,605억을 기록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15% 큰 폭의 어떤 성장세는 아니지만은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그러니까 화공 쪽, 그러니까 어떤 석유화, 그 비화공 쪽의 어떤 물산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두 트랙으로 이제 수주 잔고나 어떤 그 가동률 그리고 완공 수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안에서도 안정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건설하기보다도 EPC 업체죠. 그러기 때문에 설계 시공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건설 업체와 좀 분위기가 많이 틀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3분기 때 뭐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화공 쪽 같은 경우가 뭐 9천억 그리고 비화공 쪽이 1조 3천억까지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삼성전자 3만 4천원까지 이상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화공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에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그룹사 공사의 물량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는 조금 더 다르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적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JC케미칼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JC케미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JC케미칼을 잘 알고 계셨을 네.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디젤 관련 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말 한마디로 실적 깡패라고 좀 말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말 그대로 2분기 영업이익이 216억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1,600억에 유보율 1,200%, 그리고 자본금 111억입니다. PBR, PER이 4배짜리의 이 시가총액 1,600억짜리는 간만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분기 연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 많은 돈을 벌다시피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내 디젤 차량의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배, 2.5%,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 그리고 작년이었죠.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3.5%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부터 뭐 5%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지금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위치상으로나 지금 투자 포인트 볼 수 있는 자, 이 캔들의 위치상으로 봐서도 네. 자, 지금 현재 6개월간의 긴 터널을 끌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패턴 중에서는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매매하셔도 네. 상당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자,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JC케미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돼서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인 중국 PMI가 지금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9.2%, 49.2로 집계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월이 50.1이었고요. 예상치가 50이었습니다. 50을 밑돌면은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들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중국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표 자체가 지금도 좋지 않게 나온 겁니다. 중국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0.4%가량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 항셍지수 많이 밀립니다. 1.26%가량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1.2%가량 상승력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오름세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PMI 지표가 우리 증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 BGF 리테일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BGF 리테일 어떻게 보면은 이 유통 업종 안에서도 네. 좀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좀 많이 안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 뭐 편의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외식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 편의점의 간편식 HMR 오히려 판매 부분은 지금 월간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수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 안에서 좀 대안주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8월 달에 산업 내 구매 건수 본다고 하더라도 전월 대비해서 2.2% 증가하고 즉석식품 성장률 같은 6%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BJF 리테일이 뭐 이런 예, 9월 초부터 주가가 좀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 경기와 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편의점 그 개점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일반 어떤 슈퍼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좀 과정이 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BJF 리테일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편의점 업체들 대비해서 이 본업에만 충실한다는 점도 저는 강점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잘하는 걸 더 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BJF 리테일의 수익성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도 이 목표 주가를 2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도 높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잘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 안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황과는 조금은 영향을 덜 받는 유통주 BJF 리테일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마지막 종목도 우리 실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전투자연구원의 모든 기본은 네. 실적과 영업이익 그리고 미래 성장이 가미된 트렌드 있는 제품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목적인데요. 네. 자, 말 그대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전력기기, 화전기기, 그리고 배전기기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기반으로 된 이 산업 기반이 지금 많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현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분기 167억, 2분기 273억, 그리고 3분기 지금 예상이 지금 나왔죠? 지금 나왔는 게 378억. 자, 올해 컨센 자체가 1,100억입니다. 자, 2021년도에 얼마 나왔는 거 보십시오. 97억 나왔습니다. 2022년 컨센이 1,100억입니다. 자, 말고 1,000%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0%가 성장하는데 지금 현재 PBR 기준이라든지 여러분들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레벨업 한 다음에 전고점의 매물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위치에 와 있고 신고가는 당연히 이제 불보듯 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운데 지금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DB 금융투자의 김홍균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10월 27일이었죠. 37,000에서 41,000원 10% 이상의 목표가를 뛰어넘는 이 자리를 그 목표가를 올려놨는 것만큼 지금 현재 계절적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지질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돼 있는 전력 기기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보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1,800억에 유보율이 230%입니다. 여러분들 실적 모든 미래 성장성 트렌드까지 가미되어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현재 신고가 네.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까지 들어봤고요. 또 전문가님의 종목 10가지 중에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선정했고 가격 전략까지 짧게 말씀해드리길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성훈 차장님. 네, 안정적으로 이제 BJF 리테일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네. 목표가 20만 원 드리지만 증권사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JF 리테일 목표가를 짧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대표님은요? 자, 저도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지주사. 자. 세아베틀 지주 같은 경우 네. 목표가는 자 2만 100원을 두고요. 네.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이 15,800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JF 리테일과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